No!개발진에서 이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시간인데 한번 봅시다. 보너스 콘텐츠 나는데 이게 비디오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 Olive Branch? 뭐야 이게? 바로 시작부터 욕을 박아버리네. Welcome to Andrew's Momentary Lapse in Judgment. Here you are at this critical moment in time. You have learned that your parents threw you out and left you to die. Now your mom says she's so sour. Normally, you'd figure out she's full of something in 2 seconds flat. This time, however, your brain craps out for some reason. Olive branches? 이게 그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니까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미쳤어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이게 뭐 이것 하나 때문에 뭐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거 아 진짜 이거 뭐야 봤다 이거 완 You double down on the dumbest mission. 아니 뭐 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인 거야? 그니까 어? 아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불렀잖아 암살자들 또 성리 with your words 아니 미치 NO! 아! 아니 씨 이게 웃기는 이게 뭐야 뭐 어쨌든 이제 쩌던 게 있고요 원래 에피소드 3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개발진 분들이 이게 좀 뭔가 길 것 같다 이제 에피소드 3 이렇게 나뉘고 에피소드 4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제 에피소드 1하고 2는 이제 카핀하고 그레이브스 여기는 아마도 그 디케이 루트 같죠? 아마 이거 애슐이 죽이거나 혹은 이거 눈물 흘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하다가 걸리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It's disappointment라고 뜨고 It's disappointment라고 뜨고 아 참고로 그 여기 그 이분이 제가 그 그레이브스 부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본명이 나와요 이게 르네인가 웨닝인가 이게 모르겠는데 일단 정식 표지 아니 뭐래 정식 표기는 좀 추후에 봐야 할 듯?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런 장면도 있고 아 이게 그 광신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보이프렌드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데 애슐리가 그때 잡아먹었던 그 광신도가 아마 이분의 남자친구였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앤드류가 악마한 채 지배당하는 것 같죠?
이게 에피소드 2 그 진엔딩 보면 마지막에 그 손에 그게 나와. 그 손에 약간 문양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악마의 문양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적. 와 근데 예쁘다. 야 역시 이게 집안이 참 예쁘고 잘생기긴 했어. 여기는 이제 차량 터리 하는 것 같고. 아 맞아, 그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 이제 뭐 경찰 나오고 이제 도둑질도 하고.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 하나 더 있네. 이거 이게 줄리아가 그 대학생 시절이었을 때 다루는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이것도. 줄리아도 사실 예쁜 편이긴 해. 그 애슐리보다 이제 못해서 붙인 거지. 애슐리가 워낙 알잖아요 다들. 아 네. 아무래도 시점이 이거 앤드류 이런 복장 입은 거 보면 그때 같아요. 그 격리되기 전에. 이거 머리도 훨씬 단정했네 지금보다. 다음으로 볼 거는 여기 이거 아까 봤고. 이거 진짜 병맛이. 그냥 가기 전에 이제 뭐 좀 흐뭇한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둘이 근친상간 한 다음에 애 낳은 건가? 애슐리는 그냥 애 엄마 같은데? 한번 봐가지고. 앤디 앤 웨이 앤디 앤 웨이 insist on battle. 이거 스매시잖아. 아 그러면 이거 나오면 애슐리가 총 쏘고 죽이는 건가? 이거 스매시에 넣어주면 안 돼? 얘는 이거 스매시 브라더스 나와가지고 앤디 앤 웨이 joins the battle 막 이렇게. 이렇게. 아 그참에 와루이지도 나오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 소란이 있었고요. 캬. 야. 저런 애가 내 여친이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3 플레이 한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추후에. 네.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